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도 나가기 전에 오늘부터는 5분 테스트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어그 문제를 출력을 하셔서 5분 테스트 문제지를 출력을 하셔서 먼저 문제를 풀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5분에서 6분 정도 잡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고 바로 이제 수업 들으면서 제대로 복습을 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 학원 강의하고 똑같이 4강씩 끊어서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분 테스트는 항상 4강하고 진행되고, 그다음에 또 4강을 하고 또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 맞춰서, 진도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들 5분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제대로 복습을 했는지, 그다음에 혹시 모르고 넘어간 건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자, 1번부터 보실까요? 딱 10문제입니다. 자, 1번. 식품위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거 찾아라 그랬죠? 가장 옳은 거몇 번이냐면 3번이죠. 자, 그럼 3번을 빼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건데요. 1번 한번 보실래요?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재배, 생산, 재배. 우리가 생육도 가능하고, 재배도 가능하고, 사육도 가능했었죠. 그래서 생산 및 제조로부터 인간에 섭취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악화 방지,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모든 수단이다. 악화 방지하고 완전 무결성은 같은 말이었죠.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그 대신 뭐가 빠졌냐면 건전성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건전성, 악화 방지. 내지는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죠? 그래서 2번은 또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거 식품위생의 목적이죠. 가장 기본적인 거고, 뭐, 시험 보면 보기로도 나왔던 건데, 식품위생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영양 증진을 도모해서, 여러분, 영양을 증진한다든지, 영양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식품위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럼 여기에 몰래는 뭐가 들어갔어야 되냐면요. 식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양적인 어떤 개선이라든지 양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해서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바로 목적이었죠. 그 다음에 틀린 거 4번 먼저 볼까요?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식품위생법에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 기구란 식품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 식품을 주고받을 때 건네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자, 이거 식품을 넣거나 싸는 거요. 식품을 우리가 넣는다든지, 우리 식품을 넣는 애를 뭐라고 그래요? 용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싸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포장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용기, 포장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기구가 아니라요, 용기와 포장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용기, 포장이란 식품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 식품을 주고받을 때 건네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3번은 맞잖아요. 그럼 맞는 3번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내인성 위해 요인. 그랬네요. 우리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위해 요인으로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내인성 위해 요인은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유독 유해 성분으로요, 유해 성분과 생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으로 ASP. 그럼 우리 ASP가 뭐의 약자였냐면 기억상실성 폐독의 약자였죠. 그래서 기억상실성 조개독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도모이게시드가 있었는데요. 이거 대표적인 뭐 조개독이었죠. 그다음에 무수시몰, 그러면 우리 이거 뭐였냐면 독버섯의 독성분이었어요. 독버섯의 독성분. 그다음에 식이성 알레르겐. 그럼 식이성 알레르겐.